맨유 팬이시면은 아마 또 개인적으로 네 페리우스. 아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잠바를 입고 계신데 페리우스. 아니 맨유 옷 입고. 와 저 아니 KBS 저거 아니 와. 아니 주장철입니다. 이 월드컵을 앞두고 각사의 해설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전망인데요. 이번에 KBS의 특별한 신임 해설위원, 바로 구자철 해설위원이죠. 이 구자철 해설위원의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탑골공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시청자분들은 어떤 해설위원과 함께 하시길 원하실까요? 저희가 지금부터 심층 조사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안녕하세요. 혹시 월드컵 해설 관련해서 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이 중 어떤 해설위원회 중계를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 MBC 안정환 해설위원 나왔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아, 평상시 팬입니다. 구자철 위원은 재미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어떤 분과 함께하고 아, 거침없이 안정환 위원. 안정환. 자죠. 시청률 네. 100% MBC 안정환. SBS 박지성 위원을 선택을 하셨네요. 아, 얼굴이 편하게 생겼고 잘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중 미남은 가장 미남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안정환이 좀 안정환 위원. 구자철 위원은요? 특징은 좀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박지성. 박지성 위원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박지성 해설위원이 그래도 차분하게 그 안목 넓은 해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안정환 위원. 같이 붙여주세요. 오! 구자철 위원 첫표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자, 네. 구자철 위원님이 그래도 가장 뉴페이스니까 좀 재밌게 해주시지 않을까. 오. 또 워낙 현역 때도 열심히 하셨고. 또. 근데 이제 구자철보단 안정환이다. 아는 사람 한 건데. 혹시 오늘 얼굴을 좀 본다면은 아는 사람이니까 해설을 들으실 용의도 있으신가요? 마음을 좀 바꾸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네. 본다면.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잠깐 뒤를 한번 돌아봐 주시겠어요?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바꿔요. 바꾸십니다. 바로 바꾸십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까 안정환 위원 뽑으셨잖아요. 아니에요. 훨씬 낫죠. 제목이 훨씬 낫죠. KBS. KBS 구자철 위원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 축구를 월드컵을 더 잘 즐길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볼 테니까요. 월드컵 때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스티커 떼가지고 옮겨오시고. 진짜요? 두 분 다 구자철 해설위원을 꼽으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제일 잘생기셔서요. 안정환 위원보다? 그럼요. 저도 제일 젊고 잘생기신 것 같아서. 오. 제일 젊고 잘생겼다? 젊고 잘생겼다. 그냥 얼굴 보고 해설 듣겠다. 뒤를 살짝 봐주겠습니다. 뒤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실물 보시니까 어떠세요? 진짜 잘생기셨어요. 사진이 너무 못 나오신 것 같아요. 잘생겼다는 소리에 제가 두 분을 안 찾아뵐 수가 없었어요. 룰을 잘 모르고 선수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의존하고 본다고 정말요? 그만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전략적인 거에 관련해서 좀 잘 설명해 주시는 분들께 더 듣기는 좋더라고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돌아와 보겠습니다. 가자! 테크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환 해설위원을 선택하셨어요. 지루한 해설이 아니라 잘 풀어서 재밌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구자철 해설위원.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이게 약점이기도 하지만 뒤집어보면 무기도 될 수 있거든요. 안정환 해설위원. 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그냥 이유 없는데. 이유 없어요? 그냥 좋아서. 네. 안정환 한 표 또 나왔습니다. TV에서 제일 친근해가지고. 구자철 해설위원은요? 구자철은 잘 구자철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네. 축구를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정말 월드컵도 다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축구를 한 경기도 안 보시는 분들이 월드컵은 보신다고요. 맞아요. 지성이 잘하니까 지성이.
언니 청하이 잘생겨서 해주는 거 아니야? 나는 지성이 축구를 잘하니까 하는 거야. 물론 청하이 잘하고 잘생기고. 자철이는 뭡니까? 어떤 해설위원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나는 안정환이가 좋던데. 아, 두 분 다 안정환. 혹시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잘생겼잖아. 잘생겼다. 아. 그리고 편안하게 하죠. 편안하게 잘하고 네. 박지성이보다는 안정환이가 좀 경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구자철 해설위원은 좀 구자철은 아직 실뱅이라. 아직 실뱅이라. 아무래도 노장이. 네. 노장이. 그만 얘기해. 너무 많이 해. 아니 만약에 근데 구자철 해설위원이 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랑 얘기 좀 하세요. 아니 만약에 근데 구자철 해설위원이 좀 안녕하세요. 네. 구자철 팬이요. 예, 저랑 얘기 좀 하세요. 다시 마음을 좀 바꾸시려고. 잘생겼어요. 아니 그래도 잘생겼어요. 갑자기요. 전력 투표는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아니야. 이거는 길잖아 아직. 길다. 아무래도 안정환이는. 빨리 끝나 이제. 아 이제 끝난다. 아니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아 이제 안정환의 시대는 거의 저물어 간다. 나는 안정환이가 좋던데. 박지성이는 네. 쩐이 많잖아. 아 쩐이 많다. 구자철도 많은데 네. 젊으니까. 젊으니까. 아무래도 세대가. 앞으로 구자철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파이팅 구자철. 결혼하고 나더니 더 노련해졌어. 아 더 노련해. 구자철은 아직 신병이라. 이렇게. 이렇게 민심을 얻어가는 겁니다. 어? 저는 안정환님으로 하겠습니다. 해설위원은 사실 이번이 첫 해설이기 때문에 안 들어보셨을 텐데. 네, 안정환 해설위원을 뽑으셨어요. 안정환 해설위원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정환 한 표. 안정환 투표. 투표. 압도적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아, 너무 네. 네. 현실을 알게 될 수 있는. 우리 또 두 분이 오셨습니다. 오, 두 분 다 한 번에 안정환. 와, 장난 아니네요. 제주도에서 왔어요. 오, 제주도에서? 제주에서 서울 지금 결혼해가지고 반지 맞추러 왔어요. 반지 맞추러 오셨어요. 네. 신혼 부부십니다. 그래도 만약에 제가 제주 사람이면 네. 제주 팀의 구자철 해설위원이 있으니까 조금 한번 들어볼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은 없으신 거예요? 안정환 해설위원이 하는 거에 듣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뿐이지 듣기 싫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 네네네. 그럼요, 그럼요. 안정환 어디서 왔을까? 오,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제주시에서 왔을까? 네. 저 이거 스티커 바꿔도 돼요? 저 이거 바꿀게요. 왜 갑자기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해설보다는 안 풀리거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의 문제점이나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약간 이런 해설을 좀 듣고 싶어요. 속 시원한 해설. 네.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 좀 보고. 아, 저 이번에 보고 왔어요. 아, 정말요? 네. 유나철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오, 두 분 한 번 잠깐만 이유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평소 안정환 해설 하실 때 그게 되게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들려서 구자철 누군지는 알고 계시나요? 키 아, 네. 딱히 그냥 잘 모르겠다. 특징을 네. 없고 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투표 좀 해주세요. 그래도... 아니 왜 주인처럼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계세요? 네, 네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네. 다시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재밌게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기대 많이 해주세요. 박지성 위원 말고도. 아, 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자철! 구자철 두 표 나왔습니다. 아니 제일 사실 안 나오고 있는 구자철 선수를 뽑으셨어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전에 트위터에서도 보여줬듯이 워낙 재치 있는 입담과 축구 지식이 워낙 해박한 선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구자철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팬이신가요? 아, 지금 하트를, 손에 하트를. 좋아하시네요. 네. 아, 구자철 해설위원이 듣고 있으면 정말 좋았을 것 네, 같아요. 정말. 파이팅 하고 전해주시죠. 네, 직접 전해주시죠. 네. 아이고. 사진이라도 찍고 가세요, 사진이라도. 어디 가세요? 구자철 해설위원 어디 먼저 부탁드려요? 이제 좀 각각 선수들 장점을 잘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실까. 네, 재밌는 해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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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맨유 팬이시면 아마 또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태리우스. 아,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잠바를 입고 계신 팀 잠바를 입고 계신데 테리우스. 아, 네. 안정환. 이게 일단 우리 테리우스 형님의 그런 말재주? 어. 그 말재간이 네. 개인적으로 너무 근데 뭐, 좋아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고 일단 아니 맨유 옷 입고 지금 맨유 옷 입고 지금 안 걸리면 어떡해 지금. 좀 아니. 우와. 저 무조건 KBS KBS 최고. 아니 우와. 아니. 아니 아니 맨유 옷을 왜 입고 다니는 거지 그치?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저분 거예요 저분 거. 이렇게 세 분 다 훌륭하신 해설위원들이 있으니까 힘을 팍팍 불어주시면은 이번 카타르에서 되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응원해주세요. 네. 월드컵은 KBS. 이 에너지 넘치는 이 세대를 잡아야 되거든요. 오 이 사람 엄청 많네. 안정환이지. 스티커를 옆 유자철 해설위원 박지성 해설위원은요? 기대하는 점 없어요? 딱히 없는데. 딱히 네. 없어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딱히 없다니까. 딱히 없다니까.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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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축구 선수야! 오! 오! 아니 이미 영웅이셨잖아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니까요. 이미 한번 레전드를 찍으셨는데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제일 잘하죠? 유자철이요. 아, 진짜 아까 안정환에 했잖아요. 아, 잘못 붙인 것 같아요. 무조건 안정환이지. 무조건 안정환이지. 하나 둘 셋 하면 KBS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후보님, 1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이게 현실이에요. 자, 어떻게 예상했습니까? 예상은 했지만 네. 막상 막닥들이니 겸손해지네요. 네. 네. 아직은 민심이 구자철을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져야겠어요. 팬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 곳, 어디라도 찾아가서 좀 알리고 아. 명함도 드리고 선수와 시청자 중간 입장에서 정확하게 축구에 대한 이해도와 재미를 드리고 싶다라는 또 욕심이 생기거든요. 아... 명확한 동기부여를 오늘 갖게 됐어요. 투쟁심, 투혼을 불사르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후보님,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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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철 후보가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명함 드립니다. 1, 2, 3, 4, 5, 6, 7, 8 구자철! 구자철! 1, 2, 3, 4, 5, 6, 7, 8 구자철! 구자철! 1, 2, 3, 4, 5, 6, 7, 8 구자철! 구자철!